휴대전화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밀반출 조직을 붙잡았는데 절도부터 매입까지 체계화돼 있었습니다. 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쇼핑백으로 손을 가린 남성이 여성을 따라갑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겉옷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빼냅니다. 소매치기 상습범 44살 전모 씨 등이 1년 반 동안 훔친 휴대전화만 120여 대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많았거든요, 그 시간에. 택시기사나 주점 종업원들은 술 취한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판매해왔습니다. 직접 주머니를 뒤져 훔치기도 했습니다. 만취 손님의 휴대전화 89대가 이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뒤엔 전문 매입꾼들이 있습니다. 38살 홍모 씨 등 12명은 작물 휴대전화 530여 대,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을 사들였습니다. 일부는 인천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시켰습니다. 대포폰, 대포 차량을 이용하고 그 해외 밀반출 업자에서부터 소매치기 일당까지 그 점조직 형태 그 피라미드식 유통망이 있음을. 경찰은 총책 홍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소매치기 일당과 택시기사 등 8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